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 방지 컨퍼런스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체육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는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 과학 및 운동의학센터가 IOC 한국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출범하였고 IOC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스포츠 부상 예방, 경기 인력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OC 한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런 행사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지 못하니까 현장감도 좀 없기도 하지만 이런 첨단 기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IOC의 Get Set 프로그램, 운동 손상 방지를 위한 예방 방지 훈련 및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김세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세준 선생님은 지금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에 계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치의를 맡고 계시고 또 IOC가 주관하는 스포츠의학 학위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료하여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폴리클리닉에서 전문의로 근무하셨고 현재 대한스포츠의학회 총무이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김세준 선생님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센터의 정형외과 주치의로 있는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IOC 겟셋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OC 겟셋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지금 대한체육회가 3년 정도 총력을 다해서 확산, 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고 IOC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상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보시면 부상 예방은 지금 IOC랑 대한체육회 두 기관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스포츠학에서도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인사 말씀을 남겨주신 메디컬 앤 사이언티픽 커미션도 마찬가지고 솔리다리티 커미션도 이제 그 부상 방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아젠다 2020 정책을 발표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스포츠가 활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IOC 리서치 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IOC 솔리다리티 펀드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겠다는 대한체육회의 어떤 의지가 뚜렷하고
그 바탕으로 부상 예방을 통해서 건강 증진, 경기력 향상을 대한체육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를 보호하는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상 예방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어떤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뭐 직접 이제 선수가 와서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것들까지 막기는 어렵고,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죠. 결장일도 증가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선수가 이제 영원히 회복을 못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훈련이 제일 또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라 점진적인 강화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부상 예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IOC 리서치 센터 코리아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다리티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을 하고 있고, 겟셋 인스트럭터 코스 같은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도 노르웨이의 OSTIC라는 기관과 함께 차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활체육의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제한체육회 TV 같은 곳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 TV도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가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 예방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공개 자료로 오픈이 돼 있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은 조회수, 현장의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회사 자료니까 대한체육회 포털에도 올라와 있고, 또 교육부의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도 공개 자료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체육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저희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랑 함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 달 만에 조회수가 1.8만회를 올라갔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 생존하는 이유에 대한 건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대한 현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초중고의 운동 환경이라는 것은 시설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운동을 하고, 다양한 수준과 연령을 이 프로그램이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려고 모이는 거니까 이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를 최소화하고 맨몸 운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동영상, 책자를 해서 최대한 그 대상자가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조절하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17분 이내 완료하게 했던 것들이 이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겟셋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 예방 프로그램의 어드밴스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최소화하거나 동영상 쉬운 교육을 하는 것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라는 단일 부위를 하는 단면에 있어서, 겟셋은 올림픽 전 종목별, 그 다음에 6개 부위별, 이런 그 다음에 IOC가 기반하는 에비던스를 가진 좋은 더 향상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겟셋에 주목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IOC가 주도하는 사이언티픽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어떤 그 시스테믹한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죠. 저희가 만약에 한국의 모든 연구기관이 참여한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릴리즈하는 앱으로 이 영상을 다 찍어서 내용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그리고 다양한 집단, 이제 뭐 유소년부터 생활체육, 국가대표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겟셋이 뭐냐고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로머스큘라 트레이닝을 이용하는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뉴로머스큘라 트레이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신경근 훈련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운동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빠르고 이상적인 근육 반응을 만들고 다양한 방향으로 관절 안정성을 높여주며 움직임의 패턴과 기술을 일상의 운동에서 다시 학습하게 한다. 결국 몸이 움직이는 건 뇌와의 신호인데 이 싱크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운 예를 들면 뭐 가령 떨어질 때 착지를 할 때 앞발로 착지하는 게 부상에 유리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속 앞발로 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작들을 유도해서 반복 학습해서 뇌에 그 기억을 심어주는 게 뉴로머스큘라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겟셋의 개발 배경은 노르웨이 OSTIC가 개발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맨 처음에 노르웨이가 시도했던 거는 전방 십자인대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것과는 다른 건데 노르웨이 여자 국가대표
핸드볼팀 하나에만 적용을 했어요. 노르웨이 여자 핸드볼이 굉장히 강팀인데 선수들이 부상으로 복귀를 못한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런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부상률이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한 종목에다 적용을 했던 거를 두 번째는 이제 피파 11 플러스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파 11 플러스에서는 한 종목이지만 전 세계 각국에 적용이 되는 거고 부상률 감소 효과를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IOC랑 손을 잡고 전 종목, 올림픽에 해당되는 전 종목, 전 세계 국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발전되어 온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의사들이나 의과학자들이 이런 프로그램 쓸 때는 이게 충분히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겟셋은 신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증명이 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추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일부 종목은 증명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핸드볼, 그다음에 축구의 피파 11은 지금 이 겟셋과 내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증명이 됐다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검증된 동작들을 사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 저희가 뉴로머스큘라 트레이닝을 믿는다. 그다음에 그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이 종목의 동작들을 선정을 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 IOC가 주관하는 종합대회들이 있어요. 동계 하계 올림픽, 유스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회들에서 누적된 부상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대회를 가면 국가대표 주최로서 IOC에다가 저희 팀의 부상률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상률을 조사를 기반을 한 걸로 종목별로 주요 부상 부위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핸드볼은 팔꿈치랑 발목이랑 허리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부위에 맞는 뉴로머스큘라 트레이닝을 선정해서 만든 것이 겟셋입니다. 부상 방지를 개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팀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수 각각에 맞춰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일 이상적이겠죠. 선수들의 몸 상태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한축구의 제일 이상점은 팀 부상률을 조사해서 중복 부상 부위를 최대한 모으고 그거는 팀 훈련으로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을 팀 트레이너가 보완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일한 종목별, 부위별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겟셋입니다. 겟셋 프로그램을 앱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계, 하계 세부 종목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이 아니라 부위별, 이렇게 어깨, 등, 서해부, 햄스트링, 무릎, 발목 이렇게도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부터 국가대표까지 다양하게 자기 레벨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최소의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에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이게 무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용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겟셋 프로그램도 지금까지 변화가 3년 동안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 그 노르웨이도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노르웨이에서도 계속 피드백을 받은 건데 처음에는 소요 시간이 한 레벨을 하는데 40분에서 60분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실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레벨 하는데 20분 이내로 다 시간이 줄어들었고 종목 특성이 반영 안 된 동작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 종목 특성이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다가 도구를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의 핵심은 결국은 짧은 시간 그리고 최소한의 도구, 정확한 동작을 숙지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겟셋은 이제 연세대학교 YSM과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 국가대표한테 시행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저희가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있는데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부상률이 약 16% 감소했다고 보고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를 안 했던 이유는 이제 실제로 이 연구의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참여 종목이 좀 적고 선수들도 참여 선수도 좀 적은 면이 있었고 그리고 겟셋 시행 전부터 연속적으로 부상률 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도 좀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 예방은 제한점이 많은 연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겟셋을 하고 나서 부상률이 16%가 줄었다고 하면 그 16%가 다 겟셋 때문이냐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종의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로 잡아놓고 계속 연세대와 협력해서 대한체육회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서킷 트레이닝은 이제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 선수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보통 그 레벨 3까지 가는데 15에서 18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동작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시간 이내에 정확하게 한다. 이거를 지키면 대부분은 3, 4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부상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보통 일주일에 3회 한 번 할 때 20분 정도, 그래서 6주에서 8주 정도 할 때 부상 예방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나 클럽 스포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세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기 때 조금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정형외과 전문이시고요. 질문 창에 올라온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좀 드리면은 이 겟셋 프로그램이 아마 여기 저 참여하시는 선수나 트레이너들 많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하는 시행되고 있는 트레이닝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 장점을 뭐라고 소개하실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사실 그 특성에 맞춰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겟셋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겟셋은 범용성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할 수 있게 도구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앱으로 누구나 어프로치가 쉽다. 이제 그게 장점이고 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한 현장에서 거기다 추가하거나 축소하셔서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준 선생님.